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네, 여러분 장마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굉장히 습하고 고온 다습해져서 통풍이 안 된다면 자연들이 힘들어하면서 무슨병에 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인데요. 무사히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자연비가 많이 죽었어요 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네, 아직은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 날씨가 서늘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동형 다육과 하형 다육이가 도화하는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밤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또 하형 다육이가 좋아하는 따뜻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동시에 다육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크고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너무 커지기만 하면 좀 못생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도 많이 빠지고 모양도 많이 옷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큰 모습에 기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다육이 얼마나 컸는지 좀 보여드리고 성장하는 모습, 또 개중엔 또 예쁘게 물을 들이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여드리죠. 제 명월입니다. 많이 크고 네,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색깔도 네, 여전히 예쁘고요. 좀 연두색으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골드빛을 아직 보여주고 있네요. 네, 명월은 굉장히 밝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봄, 가을에 굉장히 노랗고 주황색으로 변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많이 컸어요, 그죠? 커팅해서 또 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선이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잘 자라서요. 네, 이번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오플리나 네, 이렇게 건강하게 짱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밑에 아가들도 많이 컸네요. 네, 나눔받은 아가도 있고요. 권희수님께 오팔리나를 그때 두세 개 나눔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네, 제 까라솔입니다. 또 오랜만에 봄에 보여드리고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제 까라솔은 동형이니까 약간 그늘 쪽으로 옮겨줬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네, 여전히 끝에가 핑크색으로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로입니다. 양로도 봄에 보여드리고 못 보여드렸는데요. 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양로 꽃대 그때 자르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장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틀 안쪽에 이렇게 밑에다가 뒀었는데요. 빗물이 튀면서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땐. 그래서 그런지 치마를 둘렀네요. 이렇게 아래로. 그동안은 치마를 두르지 않고 있었는데요. 비를 많이 먹고 이렇게 치마를 둘렀습니다, 요즘에. 양로는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아래로 잎을 쭉 뻗어요. 그러니까 이제 잎 사이가 촘촘한데 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아래로 뻗어지게 되는 현상. 근데 이제 한번 치마를 두르면 양로는 다시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됩니다. 양로 그때 밑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구들이 그동안 많이 컸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컸죠? 보글보글. 양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예쁘고 번식을 잘하는 네, 다육식물인 것 같습니다. 끝에 베이비 핑크색이 너무 예쁩니다.
양로는 입고지도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네, 저번에 나눔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치마를 둘러가지고 제가 한번 가을에 입고지를 성공시켜서 또 나눔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캥거루 바이솔입니다. 상상맘님께서 나눔 주셨던 캥거루 바이솔, 귀여운 모양의 바이솔입니다. 바이솔이 원래는 봄가을에 보라색으로 유지하고 예쁜 색을 보여줬었는데요. 요즘에는 네, 성장을 하는지 연두색으로 많이 변했네요. 귀여운 캥거루 바이솔입니다. 네, 이번에는 핑크 루비입니다. 핑크 루비 하영인데요. 요즘에 네, 성장을 하면서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꽃대도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꽃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라주었어요. 네. 핑크 루비는 이렇게 군생으로 멋지게 자랍니다. 원래는 얼굴이 한 개로 시작했는데요. 키운 지한 2, 3년 되니까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이 꽃다발처럼 많아졌습니다. 자구를 잘 다니는 예쁜 다육입니다. 그리고 특히 늦은 가을에 굉장히 붉게 되면서 굉장히 예뻐지는 다육입니다. 풍성해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번에는 프리티입니다. 네, 프리티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네, 여전히 예쁜 색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장마철이라도 새벽에는 선선하니까 일교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붉은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거는 아직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이번에는 노마입니다. 노마. 복수님께 나눔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제 조금씩 물이 들어서 가운데 쪽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도 맞아가지고 사이에 물이 이렇게 빗물이 보여있네요. 오늘 날이 흐려서 빗물을 제거해주진 않았습니다. 네, 탈것 같진 않아서요. 탐스러운 노마입니다. 네, 정말 꽃같이 생겼네요. 장미꽃처럼요. 러블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네, 제 마커스는 이렇게 얼굴이 작아진 상태로 봄에 분갈이를 해주지 못했어요. 만약에 분갈이 해주었다면 얼굴 많이 커지고 그랬을 텐데 그냥 냅뒀더니 잘 자라긴 하는데요. 얼굴이 작아진 상태입니다. 네, 묵은 상태라고 할수 있죠. 가을에는 좀 분갈이 해줘서 좀 풍성하게 키워봐야겠네요. 작년에 제가 풍성한 모습, 마커스 예쁜 모습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시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올리비아 너무 많이 컸죠. 500원짜리 동전만 크기에 아주 작고 귀여운 올리비아였는데요. 올해 이제 장마철 들어오면서 엄청 커졌어요. 이캔 화분 사이즈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본 사이에 자구도 너무 많이 아래쪽에 많이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너무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달렸어요. 뺑 돌아가면서 자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꽃다발 모양이 되겠네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커지고 있어서 제가 좀 무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블리한 집시입니다. 집시도 물이 조금 빠지면서 네, 성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예쁜 집시.
집시는 여름에도 핑크색을 보여주더라고요. 햇빛을 잘 보여주면요. 그래서 노숙하면 늘 예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러블리하게 예쁜 집시를 보고 있으면요. 꽃같이 예뻐서요. 행복한 느낌 듭니다. 네, 이 포트는 베리들을 종류별로 다 심어 놓은 포트인데요.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 얘는 레몬베리,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네, 베리 종류들. 그리고 요 아이는 아직 이름을 잘 모르는데요. 네, 모양이 조금 틀려가지고 어떤 베리인지 참 궁금한데요. 이름을 모릅니다. 혹시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에도 성장을 잘 해주고 있어서요. 이 아이만 좀 많이 커진 경향이 있어요. 네, 축전. 네, 거의 탑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껍데기, 바깥 잎이 이제 많이 말라서 이렇게 됐네요. 완전히 말랐다면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십니다. 근데 완전히 마르지 않았는데 떼주시면 안 되시고요. 왜냐면 요 말라가면서 영양분과 수분을 요 자구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말랐다면 이렇게 좀 제거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씩 이렇게 됐네요. 기본이 2개인데 3개, 4개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번식을 잘 해주었네요. 그리고 장모철의 비도 먹고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커팅해서 또 번식을 좀 시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늘에서 쉬고 있는 라울입니다. 라울이 그늘에서 시원하게, 네, 이렇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라울은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요. 풍풍이 좋은 밝은 그늘에서 반드시 옮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구도 많이 생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시원한 곳에서요. 언제 이렇게 풍성해졌는지. 살구 미인금 엄청 커졌습니다. 네, 두 개가 엄청 컸습니다. 네, 색깔도 러블리하게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살구 미인금 요 남자친구한테 받은 요 살구 미인금 자구가 생성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요만큼 컸어요. 네, 손가락만한 크기로. 네, 지금 살구 미인금은 하형이라서 지금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6월달 날씨요. 네, 자구가 3개인데 2개가 엄청 커졌습니다. 귀엽네요. 이코지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구는 어미 모양을 닮은 그네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이코지들은 이 어미와는 다른 형태의 금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얘는 올금이고, 얘는 금이 아니고, 얘는 금이고, 얘는 반만 금이고, 어미와는 다른 재밌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엘렌입니다. 샌디고요. 네, 핑크핑크 하네요. 네, 그리고 여름에 예쁜 염미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꽃대도 오르려고 또 하고 있네요. 꽃대 자라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꽃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리엘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요.
아직 핑크색 물이 남아있네요. 귀여운 아이비애입니다. 네, 핑크프리티 오랜만에 보여드리네요. 핑크 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러블리하네요. 네, 이번에는 패츠 핑크입니다. 프리티랑 좀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닮아서 언뜻 보면 헷갈리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려서요. 크면은 어떻게 변할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색깔은 너무 예쁩니다. 핑크하게. 네, 제 바이올렛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뿌리도 잘 내렸는지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고, 번식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니벨 금이 있는 이 합식한 포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니벨 금 색깔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그죠? 연두색, 레몬색, 핑크색, 주황색, 막 알록달록해서요. 너무 예뻐요. 화려합니다. 그리고 이꽂이 해리 왓슨과 덴트라 잼이 정말 작은 이꽂이였는데 이번 6월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홍포도도 굉장히 짱짱하고 귀엽게 자라고 있어서 네, 만족스럽습니다. 네, 정말 예쁜 포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7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네, 여름에 시원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